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얼마 전 젤렌스키는 8개월 만에 우크라이나의 품으로 돌아온 헤르손시를 방문했는데요. 이는 상상 이상으로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지금은 전선이 조금 더 뒤로 밀렸지만 젤렌스키가 헤르손시를 방문한 당시만 하더라도 고작 8km 떨어진 스라핀스크시에는 러시아군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즉 드네프르강만 넘으면 곧바로 적진이었고 헤르손시에는 언제 포탄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헤르손시 한복판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헤르손 시민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이렇게 최전방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심지어 젤렌스키의 파격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였던 돈바스 전선을 찾았고 남부에서는 미콜라이와 오데사를 방문해서 대비 태세와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하루에도 십수 번씩 포성이 들리고 심심하면 러시아의 미사일과 포탄이 쏟아지는 위험 지역인데요. 젤렌스키의 전선 시찰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합니다. 오죽하면 젤렌스키가 무리하게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을 일으켰다라며 러시아 침공에 젤렌스키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그의 배짱만큼은 인정할 정도인데요. 확실히 이 정도 용기면 안전한 지하 벙커에 숨어서 상남자 컨셉 사진만 찍어대는 푸틴보다 훨씬 남자다운 지도자로 보입니다. 게다가 젤렌스키의 이런 목숨을 사리지 않는 행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2월 24일 오전 4시 50분경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 공격 헬기, VDV가 키이우로 진격을 시작했을 때 다수의 전문가는 젤렌스키가 도망갔으리라 추측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젤렌스키는 불과 4년 전에 정계에 입문한 정치 애송이었습니다. 더구나 정계에 입문한 지 고작 1년 만에 덜컥 대통령에 당선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초보 젤렌스키가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의 독재자이자 황제라고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젤렌스키의 긴급 대피 작전을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키이우에서 격전이 한창이던 2월 25일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뒤바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도망간 줄 알았던 젤렌스키가 자신은 아직 키이우에 있고 국가 수뇌부와 함께 러시아 침략군에 맞서 키이우를 지키고 있음을 알린 건데요. 고작 30초가 조금 넘는 이 영상 하나로 절망에 빠져있던 우크라이나의 민심은 불타는 항쟁 의지로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친러주의자들은 이런 행동이 광대지시나 다름없는 쇼맨십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지만 적어도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국민들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국가 지도부 구성원 중 가장 중요한 대통령부터가 최전선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이를 보고 가슴속에 용기가 싹트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시가 우크라이나군 최강의 비밀병기라고 평가받는 파르티잔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6.25 전쟁의 악몽 때문에 빨치산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지만 사실 빨치산, 즉 파르티잔은 중군 사조직 게릴라를 뜻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점령지에 평범한 시민인 척 생활하다가 밤에는 게릴라로 돌변해 러시아군에 저항하는 파르티잔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작게는 우크라이나 국기 개양, 발러시아 전단 및 팸플릿 게시 등 사소한 활동부터 러시아군 주둔지 정찰, 유인 암살, 주요 거점 폭파까지 다양한데요. 지난 11월 10일에는 러시아의 부역자 노릇을 한 키릴 스트레모소프 사망 사건도 파르티잔의 암살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트레모소프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에서 행정부 2인자 노릇을 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일례로 스트레모소프는 침공 당일인 2월 24일부터 헤르손주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가 자동으로 러시아 국적에 등록되게 제도를 수정했으며 이 시기 전쟁고 아들까지 자동으로 러시아 국적에 등록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행위인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헤르손주에서 지난해 수확한 곡물을 러시아로 빼돌린 뒷배에도 스트레모소프가 숨어 있습니다. 즉, 제 손으로 조국을 침략한 러시아군을 먹여 살렸던 건데요. 스트레모소프의 이런 매국 행위에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매국노들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을 겪었던 걸 생각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친러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분노할지 짐작이 가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파르티잔의 활약으로 암살된 친러 고위 인사만 최소 11명 이상입니다. 우크라이나 파르티잔들은 러시아 협력자들의 차량 바퀴에 폭탄을 설치하거나 의도적인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암살을 수행 중입니다. 실제로 스트레모소프 또한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했는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 파르티잔 활동은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과 선전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에 러시아군은 점령지에서조차 맘놓고 정비를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부대의 정비에 심각한 방해물이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파르티잔 활동은 점령지뿐만이 아니라 최전선의 러시아군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굵직한 전과를 몇 개 살펴보자면 파르티잔은 지난 4월 크림반도에서 멜리토폴로 이어지는 철교를 파괴했는데요. 그런데 이 철교의 전략적 가치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멜리토폴은 사실상 크림반도에서 오는 철도 보급에 모든 걸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철교가 끊어진 탓에 멜리토폴의 러시아군은 본토에서부터 돈바스, 마리우폴, 베르댄스크로 이어지는 철로를 이용하거나 드네프르강을 넘어 700km나 우회해야 하는 도로망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도로망은 노바카우바카의 좁은 다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으로 보급망을 박살내기 딱 좋은 위치인데요. 게다가 길이 워낙 좁아서 포격 효율도 탁월합니다. 심지어 돈바스, 마리우폴, 베르댄스크 철로, 우회 도로망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인 돈바스 전선과 헤르손 전선을 관통하는 길이라 우크라이나군이 보급로를 공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결국 보급선이 엉망이 되면서 진퇴양난이 된 멜리토폴의 러시아군은 부대를 헤르손, 자포리자로 전진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파르티잔의 보급로 공격으로 멜리토폴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기군의 버금갈 정도로 놀라운 전과인데요. 이외에도 지난 9월에는 루안스크주의 철로 통제 장치를 파괴해서 러시아군의 보급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한결 쉽게 루안스크로 진격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파르티잔들은 러시아군 주둔지의 위치 정보를 끊임없이 우크라이나군과 미군에 제공 중이며 이 정보들은 하이마스 폭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러시아군의 숫자,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주요 정보원이 바로 파르티잔이다. 미군들도 파르티잔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정확성에 놀라고 있다라며 파르티잔 활동의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얼핏 민간인이 과연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지만 그 전과를 살펴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심리적인 효과도 상당합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 파르티잔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군대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를 상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땅 어디에도 편하게 휴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푸틴이 파르티잔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군경까지 풀며 이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파르티잔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인원만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이런 행동들로 우크라이나인들의 항전 의지는 꺾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전쟁이 길어지고 러시아의 민간인 폭격이 늘어날수록 대려 파르티잔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을 파괴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결국은 항복하고 말 것이라는 푸틴의 예상이 철저하게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불타오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항전 의지는 젤렌스키의 최대 정적이자 우크라이나의 역적까지 조국으로 돌아오겠는데요. 바로 부정부패로 선거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듯 우크라이나를 떠났던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못지않게 부정부패가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친러주의자이자 우크라이나의 전전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때는 집권 기간 동안 무려 49조 원에 달하는 국고가 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게다가 야누코비치는 러시아의 사주를 받아 집권 기간 꾸준히 군부를 축소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팔아먹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도화선이 된 크림반도 합병 사태, 돈바스 내전이 모두 야누코비치 때 준비된 러시아의 공작입니다. 그리고 야누코비치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반역죄가 선고되었는데요. 하지만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적국의 심리전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러시아가 침공한 이유를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누코비치를 대신해 발러를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포로셴코도 썩어 빠진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는 야누코비치 때 개판이 된 우크라이나군을 재정비하고 친서방 노선을 타면서 우크라이나를 서구화했지만 그 뒤에 숨어 온갖 뒷돈을 챙겼습니다. 사실 정치 초보인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야누코비치, 포로셴코로 이어지는 부패 노선의 반기를 들고 정치꾼에 질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포로셴코의 평가가 대반전되었는데요. 뒤가 구린 건 차치하고 어찌되었든 우크라이나군이 서구화, 현대화된 건 포로셴코의 덕이 컸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본국으로 돌아온 그가 피난이 아닌 결사항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로셴코는 2월 25일부터 중무장한 채 키이우를 지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민병대를 조직하고 사비를 털어 군장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방탄복, 식량, 소화기류, 의료품 등을 지원했는데요. 심지어 영국으로부터 트럭 200대와 FV-103 스파르탄 장갑차를 구매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을 다시 우크라이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내에서는 이런 포로셴코의 이중적인 행보를 보고 매국노와 애국자를 합쳐서 애국노라는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인데요. 정적인 젤렌스키조차 과오는 전쟁이 끝나고 해결하자며 포로셴코를 중역으로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대통령부터 군대, 국민, 심지어 부패 정치인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러시아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끌려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이길 확률은 전무하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불길이 반드시 러시아를 몰아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